2020년 6월 21일 새벽 2시 26분입니다.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이 생각보다 대북 이슈에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방산 쪽이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꺾이긴 했는데 이슈가 아직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반등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뭐 매수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네, 그냥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대북주도 생각보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6천 초반 이하로 매수하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 같은 경우 매수를 좀 제법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했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후나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그 정도 되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6천원까지 올라갈 확률은 있으니까 단타성으로 좀 매수한 거는 6천원 정도 부근에 매도할 예정이고 평단이 좀 많이 낮아져서 지금 6,030원 정도가 지금 평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평단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조만간 한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한 일주일 아니면은 뭐 10일 안에 뭐 6,000원까지 한번 이렇게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추매해서 6,000원 정도 해서 매도하는 걸로 해서 그 비중 조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니까 지금 뭐 북한 이슈나 아니면 코로나가 다시 또 뭐 크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추천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가격이면 6,000 혹은 6,000 초반 정도에 이제 매도할 확률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좀 추매를 계속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좀 추매를 좀 해서 이때 좀 매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도 비중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추매한 게 한 100개라고 치면 한 70개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30개는 더 추가로 매수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도 호재가 하나 뜨긴 떴는데 한국 세라믹 기술원이랑 차세대 연료 전지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올랐는데 목요일날 역시 쭉 다시 내려왔어요. 그 다음 다른 이슈로 한번 시세를 주겠다라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물적 분할 기대감 다음 주 금요일 주주총회가 있는데 그때 이후에 올라갈 것 같아요. STX도 아마 그때 같이 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걸로 한번 예측해보자면 지금 STX 조선이 한 달간 파업 상태라서 좀 건조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수주도 좀 받쳐주고 하면 때가 되면 오르겠지만 일단 한 일주일 이후 한번 급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STX 중공업이 어떻게 다른 기업이긴 한데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일단 기대는 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 여기는 추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추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안 밀리고 있고 버텨는 주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현산에서 결정을 할 텐데 그때 아마 윗골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현산에서 여기를 인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항공 쪽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때 전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전 장기로 들고 갈 거 아니면 아마 이 정도 4,600원에서 5,000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매도하기 지금 4,500원에서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물량 비중 조절하신 분들은 한 4,400원, 500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보시려면 5,000원 정도 운 좋으면 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뭐 방탄 새 앨범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큰 흐름은 없고요. 역시나 지금 패턴이 생각보다 보이진 않아서 이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한 플러스 10% 12% 정도 되는데 뭐 버틸만 하니까 일단 가지고 있을 거고요. 춤에도 언젠가는 할 텐데 일단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이 쭉 빠졌다가 중간중간 뭐 국내 뉴스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아직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제안을 뭐 이것저것 해봐야 아직 받아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상승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윗골이 나올 확률 높습니다. 이런 대북 섹터나 아니면 테마죠. 대북 테마나 아니면 방산 쪽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단타하기 상당히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저한테는 높은 가격이라서 일단 지켜보만 보고 있어요. 한국화 제휴비 여기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매도가 대충 찍었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 더 올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주면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죠. 네. 우선주가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경남제약이 한 이 정도까지 올 것 같네요. 그죠? 이 정도 8,000원 정도까지 혹은 더 그 이하도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7,000원대 오면 추매할 예정이고요. 역시나 실적이 아마 2분기 잘 나올 수도 있어서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네, 매도가 한번 찍고 좀 더 내려와주면 또 매수가가 나오겠죠. 요 부분 네, 그래서 박스권 형식으로 이제 매도 하시면 되고요. IHQ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빠진 김에 드디어 물량 제가 목표치 100%를 채웠고요. 사실 추매를 조금 더 해서 원래 목표량의 10%를 더 샀어요. 그래서 총 110% 정도 그러니까 비중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단이 한 153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평단이 1550 정도 맞춰져 있고 마이너스 한 3-4% 정도 네, 이 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비중은 다 채웠고 나머지 추가로 더 매수한 10%만 매도하고 나머지 100%는 이제 들고 가서 때가 되면 뭐 2,000원에서 막 3,000원 이 정도 사이 가겠죠. 이때 뭐 차트랑 뭐 흐름 보고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도 요즘에 좀 테마로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월요일날 좀 급락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대북 쪽 이슈가 좀 컸죠. 그래서 3,400원 정도의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전량은 아니고 한 10주 남겨놓고 그래서 단타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아직은 아니고 한 7월 정도? 네,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도 있고 해서 조국 테마주가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한데 3,300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그래도 좀 더 떨어지면 매수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빵에 3,000원 초반에서 그 이하가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덱스터는 추매를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일단 4,000원대에서 6,000원 정도 이제 박스권 예상은 하고 있어서 지금 4,900원인가 5,000원 정도에 계속 한번 꺾이는 걸로 봐서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600원 요 정도 4,000원에서 6,000원 요 구간 맞춰서 비중도 모으면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시우메디칼 여기는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한 원래 2,300원 정도가 좋긴 한데 이 정도는 잘 안 올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뭐 테마로 해서 좀 생각보다 급등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매도가긴 해요. 그래서 이런 때 추매하신 분들은
뭐 일부 혹은 전량 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안정권은 아니죠.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이 2300원 요 정도에서 버텨줄 줄 알았는데 그죠? 좀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좀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지금 살짝 올라가는 추세긴 한데 평단 2200원대로 좀 맞췄고요. 2300원대 조금 털고 그 다음에 꺾일 것 같으면 아예 전량 매도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좀 놔두면서 추세를 좀 볼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2-3주 안에 전량 매도하고 당분간은 이제 매수 매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분기 보고서 나올 시기가 돼서 한번 이제 수익 보면 그 이후로는 한 2개월 뒤까지는 손 안 댈 것 같아요. 수성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윗골이 좀 나오면서 쭉쭉 빠져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봐서는 일단 여기는 버텨주고 있는데 1300원 정도 밀릴 확률 높으니까 추매보다는 단타죠. 초단타로 한번 수익을 노려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단타 뭐 하루나 아니면 그냥 단기간 5분, 1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즈 비전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종가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할까 말까 하다가 취소를 눌렀는데 또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가 됐고 뭐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10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비중은 크지 않은데 일단 100만원 좀 안되게 매수가 된 상태예요. 그 차트만 봐서는 쉽게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이슈가 좀 대북 쪽으로 다 쏠려 있어 가지고 당장 이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좀 흐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윙이푸드 보겠습니다. 윙이푸드도 월요일부터 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매수를 좀 많이 했고 여기도 평단이 1600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괜찮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뭐 대북 이슈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이나 아니면 해산물 뭐 이런 데 좀 뭐 터지게 되면 이 육류 쪽이기 때문에 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좀 분기 보고서가 최근에 좀 안 나오긴 했는데 이슈만 좀 터지고 중간중간 급등 나와주면 이제 바로 수익 전환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마 더 이상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서 네 일단은 이 정도 매집은 충분한 매집은 한 것 같습니다. 깨끗한 나라우 보겠습니다. 깨끗한 나라 월요일날 10주 빼고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네, 상한가에도 매도하고 3만원 정도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목표 된 거기 때문에 뭐 25,000원, 9,000원, 그 다음에 32,700원 이렇게 해서 10주 빼고 다 매도를 했고 뭐 다행히 좀 많이 빠졌죠. 네, 수익은 제법 봤습니다. 요날 처음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전량 매도 해버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두 번 정도면 이제 보통 매도하면 되고요. 이 종목 자주 보시면 대충 패턴 모이거든요. 네.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우선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오더라도 조만간 한 번 더 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지만 우선주 종목 특성상 그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SN코어 보겠습니다. SN코어도 좀 추매를 더 해서 이제 평단 좀 많이 낮춰놨고요. 지금 마이너스 0%대 손실입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안정권이기 때문에 7월까지 아마 이 정도 횡보 가면 매수 좀 더 할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할 거 하고 추매할 것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횡보 나와주면 좋겠네요. 네. CJ 시푸드를 목요일날 저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에도 하고 상한가 좀 밑에서도 좀 하고 했는데 역시 전고점은 찍어버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사실 목요일이 거의 전과
전에 왔던 그 종목점이랑 거의 비슷해서 일단 저는 목요일날 매도를 했고, 조금 남겨놨으면 월요일 오전에도 좀 팔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한번 올랐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매수를 또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반등 나올 타이밍에 한번 또 사서 수익을 또볼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지금 건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는 요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별 흐름 없을 때. 사람인 HR은 뭐 여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제 기준의 고점이라서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날도 매수를 좀 했어요. 매수를 좀 해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00원 네, 이 정도 초반 정도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도 비중을 조금 더 높이긴 해야 되는데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역시 4,000원 한번 찍을 확률 높으니까 언제든 이 정도 가격 혹시 또 밑으로 더 내려오면 계속 모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넥슨 GT 역시 매도가 한번 찍었죠. 지금 계속 만 원에서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서 매도하고 하는 거를 이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라이더가 생각보다 매출 잘 나오고 있고요. 사실 넥슨 GT랑 넥슨이랑 뭐 매출 비교할 게 아닌데 지금 테마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사실 카트나 아니면 피파 모바일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단순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간 종목이에요. EID. 네. EID를 제가 2040에 이때였나요? 2040에 100주 사고 그 다음날 또 100주 사고 그다가 2100원대 200원대 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뭐 아주 적진 않은데 조금 이제 비중이 좀 실릴 듯한 정도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혹시 또 몰라서 한 180에서 220 정도 요 정도 지금 모을까 생각 중인데 요 밑으로 안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이 종목이 재무가 생각보다 괜찮아졌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자회사 2차 전지인가요? 네, 그쪽도 좀 대박이라고 해서 일단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래도 혹시 또뭐 증시 밀릴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사기보다는 2200원 혹은 200원 요 정도 사이 한번 왔을 때 비중을 좀확 실어서 갈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빠져주면 땡큐죠. 네, 그래서 목표는 200원 초반이 목표인데 평단이 이까지 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재무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여기도 이제 2220원에 매수를 네, 여기는 100주만 들어갔고요. 언제 들어간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인데 네, 그때 매수를 했고 여기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재무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여기도 재무가 괜찮아서 네, 아직 제가 이 종목을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 그냥 봐서는 평균 한 2,000원 이하가 좋을 것 같아서 비중을 싣고 있진 않고 좀 흐름 좀 보고 물량을 좀 실을 것 같습니다. 네. 국일제지는 뭐 이슈가 잠깐 터졌나 봐요. 네. 아직 뭐이 정도가 사실 매수해서 매도하기 딱 좋은 지점이긴 했는데 당분간은 매수를 안할 거기 때문에 구경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